주요 명제 추동 이렇게 외우세요. 자, 즉 주장, 요구의 뜻,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다 혹은 명령, 뭐뭐 해라 라는 뜻의 동사들, 제안, 추천류에 이러한 동사들 다음에는요 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주장하는 거니까 당위성, 의무의 뜻을 지니는 should 조동사가 옵니다.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는 항상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예외의 경우 두 가지니까 간단히 알아두세요. 사실을 주장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의 뜻이 아니에요. 뭐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주장하다의 뜻일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을 암시하다, 나타내다의 뜻으로 suggest가 쓰일 때입니다.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암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일 때는 뒤에 그냥 수나 시제일치 시켜서 동사 변형한다는 거죠. 자, 예문 하나는 볼게요. 그 운전사는 주장했대요. 차는 pedestrian, 보행자를 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까? 아니죠. 의무 당위성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실을 주장하는 거니까 정답은 그렇죠. 앞에 있는 주절과 시제일치 시켜서 ran into the pedestrian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외의 경우 이해되십니까?